네, 이 시간에는 시장의 구루가 되는 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긴 투자 인생에 걸쳐서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메시지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치 투자 1세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죠. 바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의 전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방송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업계에 많은 펀드 매니저분들이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실제로. 아, 부끄럽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특히 방송에서는 뵙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많이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표직을 물러나시고 지금 여전히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근황이 많이 궁금하시다고 해요. 아마 분명히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예, 일단 뭐 32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까 일단 좀 쉬면서 책도 읽으면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주식도 좀 보면서 그리고 좀 뭐 아직까지 이제 한국투자 그룹의 이제 고문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도 해보면서 그리고 좀 특히 또 좀 행동주의적 사모펀드, 기업의 우호적인 일종의 좀 기업 가치 개선 펀드 이런 쪽으로 좀 한번 구상을 해보고 있어요. 아. 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아,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그럼 시장에 선보이실 것은 한 어느 정도 언제쯤 될까요? 아, 뭐 연내에는 그래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모델로 하고 계시는 그런 상품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좀 착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발굴을 해서 그 기업이랑 힘을 합쳐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저평가 요인을 해소시키고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서 수익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모든 주주들, 기업들한테도 좀 도움이 돼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펀드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 대표님께서 그런 상품을 만드신다고 하면 또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될 텐데요. 그 요즘 그런 근황을 들어봤습니다. 뭐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저희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가치주가 이끌 것이다. 성장주가 이끌 것이다. 워낙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대표님 말고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시장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이제 시장에 좀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가치와 성장을 대비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가치는 사실은 3대 요소는 이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입니다.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성장 가치가 아주 높은 기업을 초기에 발굴을 해서 장기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훌륭한 가치 투자 전략인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뭐 성장주는 너무 비싼 거고 가치주는 싼 거고 또는 이제 성장주는 뭐 신경제 또는 뭐 가치주는 구경제주다. 이런 오해들이 시장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투자 전략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멘텀 투자는 이제 말 그대로 모멘텀을 보고 이제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죠. 또는 본인의 예측과 직관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뭐 경기 민감주를 사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또 매도를 하고 시장이 좋아 보여 주식을 사야지 또 좀 시장이 불안해 보여 주식을 팔아야지 이런 좀 예측에 의한 매매, 타이밍에 의한 매매 보고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체로 하는 투자 형태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모든 가치 투자자가 이렇게 이제 꼭 가치 투자만 고집을 하는 건 아니고 가치 투자가 최상의 전략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모멘텀 투자가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못 하거든요. 저는 과거에 이제 주가 예측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뭐 답은 했는데 한 10번에 한 8번은 틀린 것 같아요. 코스피가 올라갈 것 같으면 빠지고 너무나 불안한데 마음은 떨어질 것 같은데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이제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주가 예측을 하는 순간에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의 성격이 워낙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게 너무 싫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대박이 나기보다는 그래도 네. 뭐를 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잃지 않는다. 잃지 않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네. 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제 몸에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가치 투자를 한다고 아이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그 어떤 전략이라도 본인한테 맞는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지 누구한테나 맞는 전략은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도 다르고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뭐 노후를 대비한 자금이나 가족을 위한 자금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어떤 작은 자금, 뭐 100만 원이 있는데 이 자금은 내가 그래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네. 한번 모험을 해보겠다. 이런 자금의 성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성향이 또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주식을 네. 팔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고 네. 잠을 못 자시죠. 네. 예, 돈을 잃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게 안 맞는 거고 근데 다소 좀 뭐 공격적인 분들은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화려하고 비싼 옷이 이제 좋은 옷이 아니잖아요. 예. 일단 치수가 맞아야 되고 네네. 본인한테 맞고 본인한테 잘 어울린 옷이 제일 좋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성격에 가장 맞는 전략이 이제 제일 좋은 전략이고 그게 모멘텀 투자라도 가치 투자라도 뭐 펀더멘탈에 분석한 투자 차트를 보고 투자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그게 본인이 잘할 수 있고 본인의 적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제 좋은 주식을 개발을 해도 성격이 급하신 분이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주변에 이제 테마주들이 주가가 크게 오르면 불안해서 또 그거를 팔고 테마주를 사셔서 또 손실을 보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취하는 전략입니다.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있겠죠. 가치를 좀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네. 그 기업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2만 원인데 때로는 이게 만 원에 거래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주식을 만 원에 사서 2만 원이 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죠.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전략이긴 하지만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2만 원이 맞다면 언젠가는 2만 원 가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이 정말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가치가 하락해서 주가가 쌀 때 사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내재가치 외적인 요인으로 저평가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일시적인 기업 실적이 악화, 뭐 거래가 안 돼서 인기가 없어서 시장의 유행에 반해서 움직일 때 대중의 무관심, 편견, 오해, 실망 등등 이런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이제 저평가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정말 그 산업이 계속 하향산으로 가고 있고 점점 안 좋아지고 언젠가는 이제 없어질 산업일 수도 있는데 그 기업을 가지고 무작정 장기 투자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뭐 연탄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연탄업이 좋지만은 앞으로 이게 계속 좀 예, 도시가스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예. 그쪽으로 전환을 못하고 끝까지 연탄 사업만 한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타당하신 지적인 게 말씀 속에서 무조건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예, 예, 지적을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장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생긴 예. 하나의 관념 중에 하나가 뭐 무조건 길게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라는 예, 조언을 예. 하는 분들도 계셔서 예.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장기 투자하면 다 오릅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작정 장기 투자했는데 그 기업에 큰 위기가 오거나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건 정말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해요.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봐야 되고 지배구조도 봐야 되고 제품의 그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도 봐야 되고 이게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쇠퇴기인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밸류에이션이죠. 네. 이 세상 최고의 주식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모든 이들이 좋은 거를 다 알고 있다면 지금 사서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초과 이익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남들이 좋은 거를 잘 모를 때 투자를 했다가
남들이 이제 좋다고 열심히 살 때 오히려 좀 네. 매도를 하는 전략이 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이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우량주를 발굴을 해서 적정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장기 보유를 해야지만 이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네. 뭐 과거 20년 전에 3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 세상을 주도했던 산업이 이제 통신. 뭐, 예, 통신, 뭐 인터넷 기술 이런 쪽이었죠. 닷컴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네, 2000년 초반이죠. 그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시절에 보면은 일세를 풍미했던 통신주들이 예.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주가를 보면은 예. 뭐 KT 같은 기업은 그때 20만 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네. 지금 주가가 2만 8천 원 와.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KT를 그때 IT 버블 때 네, 3차 산업혁명 때 예. 보고 사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장기 예. 투자하고 계셨다면 주가는 7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예. 그것도 대형주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야. 최고의 우량주 예. 중에 하나죠. 였었죠. 그리고 또 SK텔레콤도. SK텔레콤은 그 당시 예. 50만 원 정도까지가 이제 2000년에 피크였고요. 네. 지금 3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 예, 제가 정말 전 좋아하는 기업들이에요. 네. KT나 SK텔레콤도 배당도 많이 주고. 근데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면 밸류에이션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40%나 있고요. 와. SK텔레콤은. 예.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SK텔레콤이 과거 20년간 성장을 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익이 네. 10배 늘었거든요. 네. 정말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주가는 마이너스 40%인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이익은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한 이익이 20, 30배 늘 걸로 봤던 거죠. 근데 예상보다 이익이 덜 난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성장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이 앞으로 수십 배 성장할 줄 알았더니 어떤 경우는 아예 성장을 못한 경우도 있고 SK텔레콤처럼 위대한 성장을 이뤘지만은 그 성장의 속도나 폭 같은 게 주가를 뛰어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장을 많이 해도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도 결국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기대가 너무 높았었는데 그 그렇죠. 기대만큼 예. 이익성장이 나와주지 예.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보면 너무 기대가 없는 기업 같은 경우 보면 예. 가치주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뭐 PBR이 0.1까지도 갔었고요. 작년에. 예. 뭐 PER이 뭐 두 배에 거래되는 종목도 있었어요. 그 기업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은 자는 실망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너무나 기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심지어는 그냥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해도 주가가 크게 오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거의 망할 거로 본 거잖아요. PER이 두 배에 거래되고 있는 거는 네. 실적이 뭐 거의 반도 안 난다고 봤는데 근데 이런 기업이 의외로 또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고 예. 이제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면밀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종목 선정을 잘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기업에 자신 있는 기업에 이 기업은 나는 뭐 10년, 20년 장기 투자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가격이 적정하다. 충분히 싸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만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를 KT와 SK텔레콤으로 들어주시니까 정말 와닿았어요. 예,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예, 무조건 예. 오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어떤 산업이나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들고 있어도 손해가 그렇습니다. 예. 네, 더 커지는데 예. 그렇다면 진짜 가치주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예. 정말 진짜 가치 투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똑같은 예. 케이스인데요. 2000년에 이제 벌어진 현상이 이제 성장주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네. 가치주가 몰락을 했었는데요. 저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제 1999년, 2000년이었는데 아, 그러셨겠네요. 제가 하여튼 롯데칠성이라든지 네. 롯데 제가 아모레퓨시픽을 들고 있었는데 롯데칠성은 제가 10만 원에 샀는데 주가가 5만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동안 코스피는 이제 크게 올라갔고요. 오르고. 아. 예. 엄청 비난을 투자자분들께 네.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뭐 끝없는 항의에 제가 시달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그 롯데칠성도 10만 원에 사서 5만 원까지 갔지만은 그 기업의 실제 가치는 30만 원이 넘었거든요. 엄청난 자산과 그리고 수익 가치, 이익도 사상 최대 이익을 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네. 그 기업이 결국은 이제 한 50배 정도 올랐죠. 네. 때 5만 원 저점을 기록하고 한 25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갔었고 아모레 패시픽은 제가 18,000에 매수를 했는데 와.
주가가 11,000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예.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근데 11,000원까지 갔던 아모레퍼시픽이 아마 2014년에 그게 450만 원까지 네. 갔던 것 같아요. 액면 분할해서 네. 이제 45만 원이겠지만은 그렇죠. 네. 450배가 오른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한 200배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200배 정도 올라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정도 수익률을 올리신 거예요? 이게 주가가 그렇게 오는 거고 저는 네. 그렇게 저는 그 전에 팔았죠, 사실. 아, 네. 로테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10만에 사서 5만 원까지 하락을 했지만은 네. 제가 증권의 상품에 가서 이제 다시 이제 6만 원에 재매수를 했고요. 근데 30만 원에 제가 팔고 나서 이게 제가 팔고 나서 7배가 더 올랐죠. 더 올랐어요. 네. 네. 항상 보면 이제 제가 팔면 주가가 오르고 대표님. 제가 사면 네. 이게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아이고,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대표님께서 그야말로 시대를 풍미한 가치 투자의 대표적인 펀드 매니저가 되셨던 것은 그런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하셔서 길게 가지고 계셨는데 그만큼의 수익을 거둬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말 대표님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신규자금이 예, 예. 워낙 많이 들어왔고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철학이나 가치관을 예.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재료 매매를 예, 예. 치중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예, 그렇죠. 더욱더 조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예.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일종의 유동성 장세인 거잖아요. 성격 예. 금융 장세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돈의 힘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경향이 강한데 그게 또 뭐 반드시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랑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주식시장이. 근데 워낙 이제 초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작년에 미국 국고채 10년이 0.3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 매력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채권이.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자산으로 뭐 부동산이나 주식 쪽이 이제 굉장히 붐을 일으킨 거고 국내 시장을 돌이켜봐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스피가 이제 1,400 뭐 한 29포인트인가까지 저점을 찍었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개인들의 이제 순매수 자금이 작년 한 해만 해도 거의 66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올 들어서도 이제 순매수가 이어져서 약 한 33조 정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순매수로 이제 유입된 자금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예탁금 이용료가 늘어난 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 게 한 2, 30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130조 정도 되는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죠. 유동성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진 거죠. 대안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코스피도 많이 올라가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다소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쉽게 돈을 벌었다.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는. 네, 네, 그럼요. 수익이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많고. 네. 근데 과거에 그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저점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보면은 뭐 제 지인 같은 경우도 연락이 와서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갔는데 이 가격은 넘어가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나는 뭐 배당 수익률도 그 가격이면 거의 뭐 4% 5% 나거든요. 네. 이거를 예금을 뭐 해약을 하고 예, 주식을 사서 삼성전자에 좀 길게 투자하겠다 배당도 받고 예. 정말 좋은 취지였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동학개미 혁명을 일으키신 주도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좀 이게 저는 우려되는 게 이제 좀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좋은 취지로 주식을 샀는데 어떨 때 보면 삼성전자는 안 올라가고 뭐 정치 테마주가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맞습니다. 또 네. 애초에 취지를 꺾어버리고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또 이런 테마주를 사서 네.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길까 봐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거는 시장의 방향성은 이제 유동성 장세를 좀 벗어나서 유동성도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돈이 영원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다시 빠져나가는 자금도 있을 거고 이제는 좀 실적 장세로 전이되는 그런 좀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쉽게 돈이 잘 안 벌려요. 어떻게 보면 집중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수익이 잘 안 나고 오히려 뭐 싼 종목을 쭉 이렇게 벌려서 네. 확산시켜 놓은 분들은 조금씩 이익이 나는데 그거를 또 그러니까 그냥 집중 투자해가지고 많이 칠 종목은 좀 애매하고 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많은 연구와 이제 공부, 노력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이제 성과가 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거죠. 네.
사실 전설적인 이제 투자자인 우리 역사상 가장 이제 위대한 펀드맨이라고 하는 피터 린치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책도 많이 쓰셨고 그분이 이제 과거 이제 마젤란 펀드를 이제 운영하셨는데 피델리티에서 그분이 이제 네. 하신 네. 말씀 중에서 여러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주식을 팔지 말아라. 그러나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면 이제 주식을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만큼 이제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제 그 실적이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이제 장기 투자하는 게 이제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그전 코로나 시대에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수혜주죠. 예. 뭐 소위 말하면 수혜주들. 예, 그런 예. 종목들입니다.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기업이 주도를 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과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어떤 영향을 발휘를 할 건지 뭐 엄청 안 좋아지는 기업도 있을 거고 더 좋아지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 좋았는데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냥 현상 유지할 수도 있고 코로나 때 수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 수혜가 다 없어지는 기업도 있고 네. 그리고 반면에 코로나 때 이제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다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인데 끝내 회복이 안 되고 좀 굉장히 어려워진 기업도 네. 있고 이런 기업들 다 선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피해를 많이 받는데 근데 주가는 별로 안 빠진 기업이 있어요. 그럼 코로나가 회복을 해도 주가가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코로나 때 피해를 많이 봤는데 주가가 그 이상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기업은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의 키워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뭔가 좀 회복, 균형, 정상화, 안정 좀 이런 국면으로 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이제 눈여겨 종목들을 봐야 되고요.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를 들면 자산이 어느 정도 굉장히 큰 피해를 봐서 예를 들면 현금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적자가 많이 나서 그건 다시 찾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필수 소비재나 우리가 꼭 필요한 산업 같은 경우는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화장품 뭐 화장품도 뭐 네. 치과 치아 같은 경우도 네. 보면 뭐 제가 뭐 병원을 가기가 좀 뭐하잖아요. 이가 좀 아파도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좀 나아지면 다시 병원에 가서 충치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결국 다 돌아올 수요거든요. 이제 없어지지 않은 거죠. 어차피 뭐 차를 살 건데 예. 차일피를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사야 되잖아요. 예. 이런 기업은 회복을 다 하겠죠. 필수 소비재들이요? 예.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문제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99년과 똑같이 예. 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요.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의 인덱스가 한 5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네. 다우지수나 뭐 나스닥은 좀 더 올랐겠지만.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미국의 성장주는 약 한 15배 정도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네. 근데 미국의 가치주는 한 2배밖에 안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수보다 한 반도 못 오른 거죠. 이런 괴리가 좀 너무 많이 벌어졌고 시기도 좀 길었죠. 이제 성장주가 득세를 한 게 지금 거의 6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기도 길었고 상승폭, 괴리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가치주 좀 돌아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예. 연초부터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죠. 예, 네. 저희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의 예,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예,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연초는 네. 이제 이런 현상은 지금 이제 좀 초기 단계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게 한번 돌아서면은 꽤 몇 년 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과거에도 영원히 이제 사이클이 되풀이 되곤 했었죠. 특히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배경은 저금리와 저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어떤 성장주를 밸류에이션하는 방법이
조금 전문적이긴 한데 DCF라 그래서 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기법을 써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그 할인을 할 때 쓰는 할인율을 이자율을 쓰거든요. 근데 금리가 높을수록 성장주는 불리하고 금리가 낮을수록 성장주가 유리한 거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금리가 만약 1%다. 실제로 지금 뭐 1%대에 와 있는 거잖아요.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PR은 100배인 겁니다. 네. 이 이익률의 역수가 바로 PR이라고 하는 건데요. 1% 벌면은 그거는 이제 PR은 100배라는 거고 회수 기간이 10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근데 이제 금리가 만약 3%가 되면 PR은 33배가 되는 거죠. 근데 금리가 만약 1%면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PR이 한 50배 그리고 2% 정도 이익을 나는 성장주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성장주는 그래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어때서? 금리가 1%인데 우리는 2% 벌 수 있고 배당도 주고 우리는 성장을 하는데 뭐 채권은 PR은 100배지만 우리는 50배. 우리가 채권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은 채권의 금리가 만약 이제 3%가 되면 PR은 33배로 뚝 떨어지니까 네. 주식의 적정 PR은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상 네. 한 16배가 적정하니까 네. 50배, 100배는 비싸지는 거죠. 네. 아, 대표님을 네. 이 수십 분에 모시기에 너무나 부족해요. 앞서 착한 기업, 그리고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예. 투자하는 회사를 이제 고안하고 계시잖아요. 예,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다시 예. 한번 모셔서 예.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계셔서 꼭 다시 한번 모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이채원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